개인상 기술 부문, 방송 기술 부문, KBS 김성훈, 울진 동해안 산불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 국가 행사와 사건 사고 현장의 항공 영상 제작물을 담당하며 국내 최초 UHD 헬기 영상을 제공해 새로운 방송 기술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영상 촬영 부문 SBS 박종기, 자연 다큐멘터리 멍키시티에서 동물에게 신선한 영상 구도를 시도하며 드라마적 문법을 적용시켜 스토리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미술 부문 SBS 김은성,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취적이고 새로운 기법의 미술 세트로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해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영상 그래픽 부문 MBC 김수겸, 인기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영상과 세밀한 합성 작업을 통해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조명 부문 MBC 장익선, 예능 프로그램 블록버스터를 통해 블록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조명으로 형상화해 작품의 의미와 메시지를 전함은 물론 아름다운 영상미까지 구현했습니다. 음악 부문 EBS 신보송, EBS 다큐프라임 연애기계에서 동물의 캐릭터뿐 아니라 동물의 욕망을 형상화하는 음악을 제작해 다큐멘터리 음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방송기술상 KBS 김성훈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영상촬영상 SBS 박종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술상 SBS 김운성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상 그래픽상 MBC 김수겸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조명상 MBC 장익선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악상 EBS 신보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상 기술 부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시상에 도움 주신 MBC 정호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